4, 5살 때 들은 노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저는 4살 때 들었던 송대관 선배님의 4박자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이찬원이 4살 때부터 남달랐던 떡잎을 자랑했다. 3월 9일 방송된 부루의 명곡은 이스지 원업이 특집으로 진행됐다. 이보람, 안성훈, 유태평양, 김준수, 브로맨스, 크래비티, 정모, 민희, 우빈, 리베란테가 출연했다. 이날 크래비티 민희는 2살 때 데뷔한 SG 워너비에 대회 4살 때부터 SG 워너비 선배님들 노래를 많이 들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김준현은 그때가 기억이 났냐라며 웃었다. 그러자 이찬원은 4, 5살 때 들은 노래는 잊을 수 없다. 아직도 저는 4살 때 들은 송대관 선배님의 4박자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태진아 선배님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또 그때 나왔다. 절대 잊을 수 없다라며 웃었다.